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키움증권 키움드림팀의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거래일 연속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 하나 했는데 네.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기 안도렐리 과정 속의 단기 기술적 조정이 장중에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뭐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거래소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미증시에서는 그 나프타 타결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의 그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장중에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와가지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좀 출회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하락 마감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수급상의 주체는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의 영향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최근에 와서 매수를 하더라도 좀 방어적인 그런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출회된다면은 지수는 상당히 좀 눌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셔야겠죠. 뭐 오늘 그런 흐름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그 업종이나 종목별의 그 특징을 보면은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뭐 반도체나 물론 오늘 반도체는 괜찮았습니다. 만 중국 관련 소비주나 그리고 뭐 2차 전지 소재주들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약간의 좀 가격 부담이 느껴지면서 약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우상향으로 기술적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기 안도렐리 관점에서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특히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업종이면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또 테마가 좀 나눠지거든요. 그런 업종 내에서도 테마별 순환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업종이나 테마주 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틈새 시장의 그런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나 우려의 장중 하락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약1% 하락한 2740.25포인트고, 심천 성분성 지수는 1.41% 하락한 8556.68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홍콩 항셍 지수는 0.95% 내린 28149.88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금일 상해 증시는 여러 악재에 밀려 하락했는데요.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면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짙어졌다고 판단했고, 금일 이를 상쇄할 만한 호재가 없어 중국 증시에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인프라 축소 우려가 고조되면서 통신, 철강, 소프트웨어, 시멘트 등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상해 지수는 무역 갈등 여파로 최근 6개월간 26% 이상 하락했으며 불확실성이 걷히기 전까지 거래량이 눈에 띄게 회복되거나 지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된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오늘 중국인민은행은 이안화를 0.06% 절하 고시했습니다. 이안화 가치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편 오늘 비아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반기 동사의 매출은 541.15억 이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72% 이상 크게 감소해 현재 주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조정됨에 따라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 CS는 상반기 실적 결과를 반영해 비아디의 목표가를 기존의 81.5 홍콩달러에서 76 홍콩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무디스는 중국 상장사 주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의 신용도에 점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중국 상반기 기준 상장 기업 가운데 22%가 30% 이상 주식이 대출 담보 상태에 걸려 있고, 만약에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해 담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앞으로 12개월 사이 만기가 돌아온 부채가 상당히 최대 주주들의 차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주비케이브 강창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 오마이주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통위 D-1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8월 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7월 금통위 의사록 분석을 통한 8월 금리 인상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국들의 현재 통화 정책은 어떤지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이렇게 긴축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 미국 외의 주요국도 금리를 인상할 만도 하고 또 긴축에 동참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긴축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완화적인 양적 완화도 하고 있고 금리도 저금리 수준으로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한번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 내지는 금리 인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굉장히 유력하게 이렇게 제기되었었는데, 일본도 이번에 또다시 양적 긴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뭐 금통위 의사록에 의하면 소수 위원이 좀 매파적인 그런 금리 인상을 뭐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 아마 내일이 금통인데요. 8월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동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7월 주요 금통위 의사록 내용은 어떤가요? 네. 뭐 내일 열릴 그 8월 금통위의 그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7월 의사록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매파적인 시각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잠재 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그 부분이 관리 물가를 제외한다면은 체감 물가는 이미 물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죠? 이런 그 실질적인 우리 체감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매파적인 그런 시각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물가, 체감 물가를 감안한다면 이미 중기 목표치를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7월 금통위의 그런 의사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시각이 매파적인 시각의 그 의사록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아마 8월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8월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이번 지금 이 8월 달 금통위 주요 의결 사항 예상은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매파적인 시각이 좀 나올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아마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세계 경제는 좀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무역 분쟁 영향이 제한적이다. 무역 분쟁 영향이 제한적이다는 이야기는 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역 분쟁 영향에서 국내 경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뜻이 나올 정도면 약간의 좀 매파적인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 고용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이 뜻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약간의 좀 매파적인 시각으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물가 수준도 예상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1.5%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기대 물가 상승할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는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물가 상승 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조절할 것이다 라는 네. 말씀까지 한번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토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튜브에서 첫 번째 종목 골라볼게요. 자, 코코리코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물어봐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1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비중은 5%고요. 자, MLCC 가격 인상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 총 1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따라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은 매수가가 11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11만 원이면 아주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주가 저 화면에 보이는 그 조정 구간에서는 아마 11만 원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아마 연초에 사시지 않았을까. 굉장히 시각을 아주 선견지명을 가지고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은 V자 반등이 지금 나온 구간입니다. 지금 8월 달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고 그 후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IT 부품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애플이 1.5% 가량 이렇게 미증시에서 급등을 하면서 아이폰의 그런 판매량 증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삼성전기 포함한 IT 부품주들, 대표주들 다 흐름이 좋았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은 전고점 수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조금 저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네, 이런 거래량 거래량 증가가 좀 수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거래량도 좀 증가하게 된다면 아마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을 좀 돌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구간 가격대가 지금 16만 원대죠. 16만 5천 원 전후에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곧바로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되 전고점 돌파 가능성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보유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페이스북에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도 아이폰 관련주 말씀해 주셨었는데 인터플렉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8,45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폰 다음 달에 애플 나온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플렉스는요. 지금 애플의 지금 애플의 직접 납품이 아니고 그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아마 지금 그 거래처를 많이 다른 BH나 나머지 우리 여타 FPCB 업체들에게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지금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실적도 그렇게 썩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애플 아이폰향 신제품에 FPCB가 인터플렉스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먼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물량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예전에 뺏겼던 그 물량 그 오더를 수주를 갑자기 다 한꺼번에 받기는 분명히 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 주식을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전저점이 자꾸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단계죠. 고점이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단계를 이런 흐름을 하락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주식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상승 전환하려면 제가 보는 이 주가의 최소한의 위치는 여기서 보면 여기 있죠. 18,150원 선 이 가격대는 좀 돌파하고 올라가야 하락 추세에서 최소한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가 수준에서는 최소한 30% 이상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 18,150원을 상향 돌파하고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이런 안정적인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는 현재가에서는 비중 30% 이상,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18,150원 이상 돌파 시에 한번 다시 비중을 확대해 보자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어봐 주셨어요. 선샤인님의 종목인데 매수가가 9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무려 70%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였는데요. 2분기 어닝 쇼크에 주가가 영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4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기관도 역시나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한 차례 더 소폭 추가적인 하락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좀 길게 보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약 한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침부터 좀 약했는데 그 이유는 반기 보고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한 부분이 한 번 더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의 그 중장기적인 위치는 괜찮은 위치다, 나쁘지 않은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트상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 이 전 거래를 지금 제가 다 이렇게 기간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이렇게 맞췄는데요. 네. 주가가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쭉 갔었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3분의 2 조정까지 나왔다가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3분의 2 조정 과정, 여기서 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의 문제가 없거나 실적도 재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면 주로 여기 3분의 2 조정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중장기적인 지금 주가 위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위치를 본다면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3분의 1 되돌림만 마무리되고 지금 하락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더 이상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단기적인 추세 측면에서 우상향 흐름,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전환했다는 부분을 시그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드렸던 이 부분들 93,400원 선, 93,400원 선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할 그런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 한번 관점을 보수적인 매수를 들어가시고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93,450원 선 요 선을 상향 돌파하고 올라가면 좀 적극적인 매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93,450원 상향 돌파 시에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자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늘 뭐 화장품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강세였죠.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뭐 한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라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아모레지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 타임이 적절한가요? 주식은 워낙 싼데요. 많이 네. 빠졌는데요. 이 주식은 바닥을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상승 전환하는 거 확인하고 그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은 중국의 그 지방정부 한 곳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는 그 소식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이 주식들 업종과 화장품 관련 주식도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전강 후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해서 최소한 중기적인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느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의 종목은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패턴을 하락 추세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와야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냐 하면 최소한 이런 최소한 파동상의 이렇게 최소한 제일 가까이 있는 파동상의 단기 요 3분의 1 수준을 좀 돌파하고 올라가야 그때 좀 벗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대가 10만 6천 원 정도 나오죠. 네, 이 10만 6천 원 선을 네. 최소한 이 정도 선은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수 유보를
해 주시고 10만 6천 원 선 상향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한번 매수 가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매수에 유입하기보다는 조금 매수를 유보해보자. 지금은 네, 적절한 그렇죠. 타임이 아니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또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가스공사 물어봐주셨습니다. 유호종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54,700원이라고 하시네요. 주가 영 뭐 지금 흐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는데요. 좋은 소식이죠?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일단은 뭐 제가 내용은 확인은 못했는데 네. 투자를 받는 대상이면 좋은 건데요. 자신이 투자를 해야 되면은 일단은 중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투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좀 틀리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이런 천연가스나 뭐 이런 가격들도 좀 이렇게 가격 메리트도 생기고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자원개발 사업의 가치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갈수록 유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그 가치도 높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유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고 주가 위치도 보면은 최근에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모레지와 같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예, 고점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종목들이 대부분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한번 쭉 밀었다가 반등 나오고 밀었다가 반등 나오고 고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더 한국가스공사가 리바운딩이 한 이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이 구간을 상향 돌파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봉과 캔들상의 양봉 흐름과 함께 거래량이 수반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신뢰도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비중을 조금 더 줄여주시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한 종목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님의 종목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매수가는 9,300원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수익 중인데요. 축하드립니다. 매수가 9,300원이고 언제 매도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언제가 매도 타이밍이 적절할까요? 저는 이 주식은 조금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언제라는 그런 부분보다 네. 얼마에 파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식이 언제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맞추기가 힘든데 언제까지 시간까지 맞추기 더욱더 힘들거든요. 그쵸. 어쨌든 이 주식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단기 목표가 10,500원 잡아드리고 중장기 목표가 11,7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최근에 건설업황 특히 건설기계 업종들 흐름은 좀 나쁘지 않고 업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사회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네, 이렇게 주가가 위치상으로 바닥에서 세 칸 올라가고 두 칸 조정받고 한 칸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주로 보면 주가의 그 흐름은 파동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칸 올라가고 두 칸 내려오고 한 칸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이게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 한 가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아래쪽에 이런 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수반되면 의외로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게 오, 네. 변형된 패턴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제가 목표가 10,500원 제시해드린 거는 이 가격대죠. 여기서 10,500원대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고 2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 가까이 있는 11,75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하고 업황은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긴 관점에서 한번 가져가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0,500원, 2차적 목표가는 11,750원 선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확인해 봤고요. 못다한 종목 상담 저희 4시 30분까지 라이브 상담에서 계속 이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도 9거래일 연속 상승 이어나가면서 9년 만에 뭐 최장 기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 좀 세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화요일에도 와서 제가 화요일 우리 오마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중기 안도렐리 구간이고 그 안도렐리 과정 속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점, 단기적인 조정 시점에서는 시장을 주도했던 그 테마, 주도 업종들이 좀 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상승 소외된 그런 테마주들이 틈새 시장에서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죠. 요즘에 와가지고 뭐 일부 바이오 종목들 테마주들 많이 좀 빠른 순환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 내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중기 안도랠리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긴 조정이나 큰 폭의 기간의 그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 내 그리고 종목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가능성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주시고 수소차 그리고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테마주들이 또 순환매하고 있기 때문에 각 빠른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테마주들,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한번 흩어져 있는 테마주들, 틈새 시장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관심 테마로는 뭐 동물 백신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진단, 뭐 의료기기 뭐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진바이오텍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 백신, 바이오 진단을 관심 테마로 그리고 관심주로는 진바이오텍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